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로봇들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죠. 예를 들자면 인간적인, 뭐, 미래에도 남의 일자리들은, 되게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되게 그때만 해도 그때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라질 일자리만 알고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로봇들을 쓰는 이유가 사람들보다 이렇게, 뭐라 하지도 않고, 오래 일하도 임금 인상이나 절대 떼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CEO나 그런 분들은 로봇을 좀 더, 대체하고 쓰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무인매장은, 점점 이제 활성화될 거고요. 저희 나라에도 이제, 조만간은 아니지만 한 2020년 좀 넘었으면은 이제 보게 되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무인매장이었고, 이제 로봇에게 없는 그런 저희만의 자신만의 무엇인가를 하면은 로봇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신분증. 이거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시면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를 보시면은, 그 남자가 백화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딱 이제 눈으로 이렇게 홍채 인식이 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유전자를 어쨌든 분석해서, 거기서 그 사람만의,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만의, 그거를 다 분석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제품이나 그 사람의 나이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추천해 주죠. 그게 다 이제는 이제 눈이 영화가 이제 현실화되는 건 미래 가상현실 그런 모든 게다 이제 현실화될 겁니다. 홍채 인식 기능 요즘에는 V30에서도 지금 현재 나왔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집도 이제 눈 이제 눈으로 이제 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시면은 그 사람만에 맞는 그런 거를 이제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눈 홍채 인식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거를 다 이제 추천해 주는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게리기리기리상님 눈이 신분증이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홍채를 인식해서 거기서 다 이렇게 영화에서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뭔가 매트릭스 같이 막 분석하는 게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현실화 된다는 거죠. 30년 후까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때 20년 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은 뭐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인터넷에 보시면은 인터넷 뜰때 자기가 원하는 상품들이 자기가 봤던 상품들이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어디 무슨 쇼핑 안 하고 있는데도 쇼핑 안 하고 있는데도 자기한테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날라오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물론 사생활 침해도 되지만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생활 갤럭시 홍채 인식 상가연합회님 스마트 하십니다. 홍채 인식 사진 이용해서 비번 푸는 거 유튜브에서 그런 것도 이제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튜브 컨텐츠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뭐 되게 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플랫폼들은 이미 다 실행하고 있고요. 갤럭시 8, 그것도 이제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눈으로도 이제 눈이 신분증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 눈이 신분증,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식스센스. 디지털 식스센스 가상 현실. 이거는 약간 VR에 관련된 거고요. VR 쪽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보시면 VR. 이미 게임도 나와 있고요. VR, 거기 게임장 한번 가보셨나요? 저도 딱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뭐 총을 쏘는 것도 좀비 게임도 다 V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생생감 있고, 생생감
있음이 동시에, 예. 기업 상담부 두님 안녕하십니까? 예, V라면 상당히 머리 아프죠. 되게 복잡한데 되게 현실감도 있고 생생하기도 하고 되게 아웃사이드 킨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쨌든 간에 롤러코스터도 있고 뭐 디스코 팡팡도 나중에 그걸로 VR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가장 현실 이제 게임방 가셔도 이제 만나실 수 있고요. 되게 VR 이제 진짜 현실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오늘 날 잡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추천 질차는 일단 해주시고요. 예. 어쨌든 간에 가상 현실이 지금 많이 현실화 이렇게 점점 우리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동시에. 안녕하십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게임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가상현실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컨텐츠들이 가상현실을 이렇게 탑재되면서 많이 변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안녕하세요. 예. WNSGHK830님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가상현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탑재된다는 거 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냉동인간. 예, 냉동인간 이것도 참 미래의 엄청난 기술인데 중국에서 보시면은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중 부부가 한 명이 이제 먼저 이렇게 죽음에 따라서 같이 자기도 죽고 싶은데 아 죽고 싶을 때는 좀 심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닉네임이겠습니다. 네, 추천 진짜 감사하고요. 어쨌든 부부가 한 명이 이렇게 먼저 돌아 이렇게 뭐라 해야지? 예, 먼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숨을 거두셨는데, 그 먼저 가신 게좀 그래서 같이 간게좀 여한이 남아서 같이 이렇게 냉동인간이 돼서 같이 나중에 아 그게 아니라 그 먼저 이렇게 죽으신 분이 냉동인간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같이 깨어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냉동인간이 되도록 네, 미스테리인가요? 예.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게끔 서로 냉동인간이 된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이제 냉동인간도 중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서 같은 게 있는데 계약서 같은 게 냉동인간이 계약서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죽었을 때 냉동인간이요. 예. 냉동인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계약서가 중국에는 이미 있어서 그렇게 사인을 한 사람은 예, 냉동인간이 나중에 자기가 죽었을 때 냉동인간이 된다는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중국인들은 이미 계약을 했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이미 실행을 이미 하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예, 많은 거는 아닌데 냉동인간이 참 나중에 그니까 사람이 만약에 불치병에 걸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냉동인간 돼서 미래에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깨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직은 좀 많이 인프라나 트래픽이 예, 별풍선 22개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인프라나 트래픽이 냉동인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예 리액션 제가 연구 좀 해오겠습니다. 예, 너무 똑같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연구 좀 하고 리액션에 대해서 좀 예, 지금 제가 고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따 보여준다는 좀 부담이 됐는데 예, 손가락 예, 숫자가 바뀌었죠. 예. 어쨌든 간에 불치병을 이제 나중에 치료할 수 있을 때가 될 시대에는 그거를 일단은 나중에 깨운 다음에 냉동인간이 이제 좀더 이렇게 인프라 트래픽 구축된 다음에 그거를 딱 됐을 때 그때 깨어나게 한 다음에 이제는 그때 치료를 하는 거죠. 현재는 불치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많죠. 수도 없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인데 세라님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를 예못 드렸는데 세라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쨌든 간에 냉동인간이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대해 되게 그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냉동인간이 깨어날 때쯤에는 많은 세상이 변했을 테고,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못 깨어날 수, 그런 기술을 이제 이미 조금씩 이제 좀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렌즈에 5분 돌리면 예, 렌즈에 5분 돌리면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때 나중에 좀더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은 좀더 이거는 냉동인간은 좀더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불치병도 고칠 수 있고, 현재 이렇게 좀더 이렇게 수명을 연장하고 싶은 분도 냉동인간이 돼서, 혹시 이게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돼서 이거를 진짜 냉동인간을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은 이게 될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중국에서는 이미 몇번 사례가 나왔고요. 어쨌든 간에 냉동인간은 앞으로 많이 현실화, 한 20년 뒤에 현실화 될 겁니다. 20, 30년 뒤에. 예,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음식, 미래 음식에 관해서 이제 오늘 결론은, 일단은 이거를 하고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명쾌하게 내드릴 거고요. 미래 음식이 무엇이냐면, 미래 음식, 그 드래곤볼 혹시 보신 적다 있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미래 음식 보시면은 선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선두라는 게 있는데, 그 드래곤볼 선두라는 게 있으면 그걸 먹으면은 30일 동안 아무것도 이제 안 먹어도 그냥 배가 부른 상태로 포만감이 이제 우선 예, 11개 감사합니다. 11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예, 선두라는 게 이제 지금 이미 기사에 떴어요. 계속 발달되고 있고, 이게 우주 음식인데,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주 이렇게 화성에 하거나 달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래 음식. 그런 캡슐을 만들었어요. 캡슐. 그래서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선두랑 비슷한 약간 개념인데, 30일 동안 안 먹어도 이제 포만감이 있게끔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미 우주 음식이, 이제 우주 여행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캡슐이 이제 이미 조금씩 발달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만 먹어도, 30일 동안 안 먹어도 예, 충분히 배부를 정도로 그런 캡슐을 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이것도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고요. 비타민이나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하나, 이 조그만한 하나 아래 30일 동안 들어갈 식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결론이 참, 예, 명박하시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어쨌든 간에 미래 음식, 예, 캡슐 하나만으로 저희는 3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런 포만감을 가질 수 있는 캡슐이 발달될 겁니다. 예,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무인매장에서 냉동인간이 미래 음식 먹다 감시장치에 걸려서 하늘에 날아간 그런 사례를 제가 조만간 볼수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주여행의 미래 기술의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우주 화성에 관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정리를 안 했는데, 예, 화성에 관해서, 우주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화성에 집 짓는 사람도 나올 거고, 미래에는 그런 게 가능한 시대가 올 겁니다. 우주여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래 캐시에 엄청 비싸겠죠, 아마. 그런 선두 같은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런 게좀 발달될 거고요. 쭈니세라님, 예, 나가셨네요. 예, 어쨌든 간에 캐슐 하나만으로 분명히 포만감 있는 시대가 올 거고요. 미래에는 화성도 이제 자유롭게 갈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예, 너무 노잼이었네요. 아, 노잼 방송이 되는데 지금 좀 이게 예, 좀 진지하다 보니까 헌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미래 기술에 관해서 설명드렸는데, 미래 기술은 어쨌든 간에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감시장치 유전자, 뭐, 제휴계 감각, 하늘나라 자동차. 예,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11개,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제가 부족한가 봐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움직이면서도 잠자는 기술도 이제 미래에는 가능합니다. 숙면 기술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미래 기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요. 결론은 뭐냐면, 미래 기술, 미래에는, 기술들이, 이런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이런 걸 알아두면은 나중에 좀더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좀더 혼란스럽거나 이게 멘탈의 붕괴가 안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고 잘 하시면은 나중에 미래에는 잘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게 결론이었고요. 또 노래 타임 아까 하셔달라고 했는데, 노래. 아, 근데 진짜 준비를 못 해왔는데, 되게 이거 부담되네요, 솔직히. 노래 타임이라니. 이 코너에는 제가 없는 건데 노래 타임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되면서 되게 힘드네. 랩이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지 이제 좀 리액션에 화답할 수 있을지. 코너들 안 했나. 저제 맘대로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 너무. 저제 맘대로 해서 좀 약간 죄송하기도 한데. 아, 어쨌든 간에. 노래를 또 제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겠네요.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 이거 진짜 미쳐 죽는 거 생각지도 못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떤 노래를 해야지. 진짜 머릿속에 노래라고 하니까 막 생각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백지가 됐어요. 노래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머릿속에 이게 되게 백지가 됐네요. 한마디요. 그러면은 가사도 생각 안 나는데. 예, 먹튀는 먹튀는 없습니다, 제 사전에.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간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안나 때문에.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원래 노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겠습니다. 아, 예. 나 제대하기 얼마 전 너의 전 여자친구 얘기 들었지. 나 제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진짜 이거 이불킥감인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 이거 되게 힘드네요. 차라리 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집에 있으면, 집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거 생각하죠? 방송을 보죠? 진짜 이불을 진짜 킥을 하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게 진짜 힘듭니다. 직접 해보시면은 이게 해보시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노래하면은 상당히 생각도 많이 남고요. 되게. 그러면은 제가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준비 안 된, 안, 원래 진짜 생각 없었는데. 잠시만요.